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중심 야권 통합 추진이 과연 가능할까? 약간 의문부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내가 할 길만 가고 내 할 일만 하겠다.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서인데요. 실제로 그럴 건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신을 향해 여당, 야당 뭐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다 보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신대로 가야 한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 민중당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보수 그리고 중도 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는 뜻입니다. 저희 당과 보조를 맞춰가는 과정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8월 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정직하게 나서서 하나하나 의견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선판을 기웃거리면서 검정의 그물망에 들어오진 않고 네, 마지막에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네. 윤 전 총장이 요즘 뭐 시체 말로 뭐 간을 본다 뭐 이런 지적도 받고 있고요. 메시지가 좀 너무 황당, 뭐라 그럴까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도 받다 보니까 좀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그 공식 대변인을 지명을 해서 대변인이 공식적인 그 공보로서의 채널을 단일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인 정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윤 정 총장의 이제 입장들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된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제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여야 협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여당이 협공하는 거야 뭐 당연히 맞습니다만 야당도 같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협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네네. 부분이 좀 눈길을 끌긴 끄는데요. 저는 저걸 이렇게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당 기념관 공식 행사에 처음 출연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나타나서 질문했던 게 언제 공식 출마 선언하냐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냐 이 두 가지가 네네. 제일 중요한 캐스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 공식적인 대권 주자로서 행보는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 여부는 형식적인 선언에 뭐 기준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행보 자체는 일단 시작을 했고 문제는 국민의힘 입당하느냐 마느냐 입당한다면 어느 시기냐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모습과 전해진 메시지를 보면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그 가능성을 둡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훈 그 대변인이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 플러스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의 지지뿐만 아니라 네. 중도와 탈진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동의한 탈진보까지도 우리가 아울러야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압도적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국민의힘이 입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당한 다음에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여야 협공이라는 것은 국민의힘까지도 이제는 좀 배제하고 제3지대나 신당을 모아서 새롭게 바깥에서 어떻게 둥지를 터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국민의힘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건 맞는데 그 시기를 보고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에서의 대선 후보로서 결정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다음 본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야 협공이라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8월 버스 정시 출발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안에서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이제 간 그만 보고 제대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네. 어차피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이고 야당에 들어가서 경선 레이스를 시작하려면 그 경쟁자들과 같이 서로 경쟁하는 수밖에 네.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의 형태로 받아들인 것은 예. 제가 볼 때 맞진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같이 가긴 가되 네. 그 시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윤석열 총장 측이 이야기했다면 더군다나 그 표현은 너무 잘못됐다. 공격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협공이라는 표현. 대단히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3지대로 가겠다는 뜻이면 협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당이든 2당이든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 1당도 문제고 2당도 문제다. 그래서 둘은 공격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치를 판단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협공이라는 표현이 왜 잘못됐나 하면 네. 칼 슈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 여기에서의 적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적인 투쟁의 대상. 그러니까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예.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네. 만약에 이 적을 공격을 하는 적을 국민의힘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면 국민의힘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하는 상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협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전말 그러니까 통합 진보, 이탈 진보까지 합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포함을 해서 제3지대로 가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쟁해야 되는 어떤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협공이라는 표현 같은 부적절한 어떤 표현을 네.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저는 뭐 오늘 메시지 중에 내갈 길만 가겠다는데 저는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뭐 예. 일종의 저는 뭐 이준석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지금 이준석 효과로 인해서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선을 꿈꾸고 있는 주자라면 쉽게 이거 입당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의 뻔한 예상을 깨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금 우리 정치권에 퍼지고 있는 일종의 기존 문법을 타파라는 그런 이준석 효과에 좀 따른 것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네. 일단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바로 입당하기보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색깔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덜컥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임승차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출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좀 고난에 찬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인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뭐 그런 모습도 뭐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생각도 네.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고 지금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단기 필마로 들어갔을 때 일종의 기승정치에 투항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 흡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제 이동훈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앞서 뭐 이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의 기반을 두고 중도와 이 이탈된 진보까지 아우르겠다는 이게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구상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정치적인 보폭을 넓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 말 그대로 지금 에임 하이 아닙니까? 목표는 상당히 높게 두고 있는데 예.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네네. 너무 지나치게 목표를 했을 경우에는 참 쫓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재임할 때도 국민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은 적이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시죠. 충성이라는 말은 원래 국민과 국가밖에 없는 거라고 맞습니다. 아니 그 제가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 눈치도 볼 거 없다 이런 얘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할 것이다. 이게 총장의 직제 워딩이거든요. 각기각 층계로 이제 국민들 만나서 그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걸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네, 국민이란 말이 참 많다 이렇게 좀 느끼셨을 텐데, 자 전지현 변호사님, 그 국민이란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검사로 있을 때 국민이라는 말을 했는데 네. 검사와 변호사의 차이가 변호사는 위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항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익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국민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들 취임사라든지 그때 국민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이고 네. 법률가는 법치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고 법치라던 게 결국 헌법의 원리잖아요. 네. 헌법상 원리라는 것도 결국 어떤 국민적인 합의니까는 그런 취지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윤 총장의 워딩과 관련해가지고 협공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윤 총장의 오늘자 저런 워딩이 나오게 된 계기는 조간신문에 이준석 대표가 아마추어 전문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얘기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이미 국민의힘 언제 들어가고 정치선언 언제 할지를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 총장의 어떤 워딩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잠재적 대권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한 지적이 더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논란은 이준석 대표가 잠재적 대권 후보자를 존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 확실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입당을 하면 좀 조직적으로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조금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의 반응이 나온 것도 이게 뭐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박진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도 국민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준석 대표가 정당의 대표이고 정치인입니다. 예. 정당의 대표와 정치인은 누구나 국민의 뜻을 대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여야의 비판에는 귀 기울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론으로서의 국민의 이야기만 듣겠다.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사실은 표퓰리스트의 전형입니다. 네. 표퓰리스트들이 대의제라든가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과 직접 호흡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태도라든가 이 정도 비판에 대해서 발끈하는 정도의 맷집이라면은 저는 정치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솔직히 이분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다른 분이 생각납니다. 안철수 대표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이야기하고 또 네. 반정치적인 요소, 기성정치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네. 기성정치권이라고 하는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라는 제도 속에서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정치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발끈해서 했는지 어쩌는 건지는 우리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저희를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단정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낸 게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가 좀 자극이 됐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잠재적인 우리 당과 야권의 대선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 검찰총장이 오늘 내 갈 길만 가겠다, 여야 협공에는 일절 대응 안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최근에 그 공보 라인 정리되면서 명확하게 전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의 입장도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예. 비슷한 점을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왔던 조선일보 인터뷰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갈등은 피하고 이견 노출을 피하고 비슷한 점을 많이 강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김민성 기자, 오늘 지금 또 이동훈 대변인의 입장이 좀 나왔다고 그러대요.
네, 이동훈 대변인 입장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일단 이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여야의 협공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여당 대표가 X파일 언급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준석 대표의 거친 생각 그리고 불안한 표현 또 그걸 지켜보는 윤 총장이 전쟁 같은 상황이 되는 건 피하려고 오늘 아침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보여요. 최근 이준석 대표 발언 보면 뿅하고 나타난다고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도 언론 인터뷰에서 우당 기념식에서 윤 총장 아마추어 티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우당 선생의 행사였고 그 정신이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입장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뽑히면서 정치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맡게 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멘트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배려해 준 거죠. 또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바뀌는 모습 그동안 여러분들 참 생소하시고 생경하시게 느껴질 텐데요. 뭐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미 문자를 텄어요.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윤 총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조언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언론에 대고 비난을 하는 꼴이 되었으니 자신도 정치인으로서 명분이 많이 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와 화학적 결합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준석 대표가 큰 그림 그리고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멀티플레이로 홍보하면서 그 당대표로서 고도의 대선 후보 띄워주기 전략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교수.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공정과 이준석 대표의 공정은 서로 통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뭔가 좀 같이 맞춰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공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준석 대표의 공정에 굉장히 많은 그 중첩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예측 가능한 사례를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은 분명히 그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새 정치와 그 누군가의 큰 정치가 결합이 되어야 저는 정권 교체가 되고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큰 리더십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예,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이철우 교수가 이제 중마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대학 동창이고요. 그다음에 우당의 이제 자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나 이제 특이한 점은 오랫동안 사실은 민주당 성향의 이제 진보 성향의 입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으로 손색이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제3자를 통한 전원의 방식입니다만 이것도 윤석열 총장의 기본 생각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국민의힘을 통한 대선 본선에서의 승리. 예. 물론 그것은 이제 압도적 승리라고 이동훈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요. 중도 보수 탈지도까지 해야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총장 사이의 이견 노출 그리고 둘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자꾸 확대해서 가는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대표로서의 자기의 경선 관리의 원칙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이야기나 다소 섭섭한 이야기가 나와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걸 좀 이해하는 좀 아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마찬가지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또 대변인의 말을 통하거나 윤 총장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도 그다음에 조금 아마추어스럽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고 또 국민의힘에서 같이 가야 될 대선 후보 주자라고 한다면 끌어안고 같이 가는 또 모습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양자가 조금 더 이해하는 모습을 갖는 게 예.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됐던 오늘 나온 메시지 여야 협곡이라는 단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도훈 대변인이 좀 잘못 선택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협곡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협곡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신중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예.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질 거다 이런 우려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철우 교수는 통합의 리더십에 가장 부합한 게 바로 윤 전 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통합을 그 이뤄 나갈 만한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가 아닌가.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회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윤 전 총장 리더십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제일 부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부합하는. 저는 윤석열 그 총장이 가장 그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칭찬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이철우 교수가 그 윤석열 총장이 공정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된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댔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엄중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검찰 수사를 포함하는 이런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균형점을 잡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강점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지금 수사 검사로서 점철되어 온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법과 이 정치가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이야기해야만 상당히 잘 팔리는 상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직을 사직하고 나서 정치 쪽으로 행보를 내딛었을 때 당시 박철원 그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상당히 이것도 그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 대선의 한가운데 뛰어들므로써 가장 아마 윤석열 총장이 유력 후보로 진짜 본격적인 행보를 할 때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갖고 놓을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저는 가장 큰 정치적인 네. 하나의 허들이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시기를 8월 말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뭐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한 8월 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입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건 뭐 정당 대표로서 공지하는 일정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총장 측도 그 개인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공개 활동을 빨리 늘려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면을 빨리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박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왜 자꾸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고 또 인터뷰에서 입당하면 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유혹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데 아니, 유혹이라기보다는 제가 예. 봤을 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가요? 정당 정치에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내에서 당원들과 호흡하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당내에서 검증받아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 당 지지율 40%를 만들어낸 젊은 당대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네.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좀 저도 뭐 정치권 생활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대권 주자의 친구를 불러다가 특강 듣는 건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건 논센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예.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왕적 신비주의예요. 본인은 뒤에 숨어 있고 모두가 전부 다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할 만한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네. 이제 정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당대표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뒷배경을 설명하거나 이런 건데 예. 들어봤을 때는 그냥 우리 일상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시려면 본인이 나와서 국민 앞에 자기 생각을 설득할 수 있는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빨리 공부를 하시든가 네. 아니면은 좀 국민이 피곤하니까 빨리 국민의힘 들어가서 거기 가서 좀 배우시든가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늦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입당하는 시기는 이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아마추어 자꾸 윤석열 총장한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데 정치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선수인지 아니면 정치권 누구한테 줄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검사가 정치하면 안 되는 직업도 아닌데 네. 왜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6월 말 정도 되면 어떤 정치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민 앞에서 비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네. 벼락치기라는 것도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벼락치기 하고 벼락치기를 하건 성실하게 하건 성적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은 뿅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 6월 17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재촉하는 것도 이제 뭐에 지나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벼락치기하고 계속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벼락치기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하나 못할 거는 이겁니다. 네네. 이준석 대표는 현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케어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케어를 받고 싶으면 당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네. 정당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에 들어오면 장점이 뭔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인들과 호흡할 수 있고요. 또 예? 훈련된 참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지금도 늦었다. 8월 말까지다.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 뒷배경을 좀 대변인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하고 주호영 대표랑 굉장히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잖아요. 예. TV토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준석 대표 한 명과 나경원, 주호영 이 두 분과의 싸움의 가장 큰 쟁점이 뭐였습니까? 윤석열, 안철수 어떻게 할 건데? 당 밖에 있는 주요 주자들 어떻게 할 건데? 나경원, 주호영 대표는 빨리 그분들 어떻게 좀 올 수 있도록 그분에게 문을 열고 그분을 어떻게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이 먼저 중심이다. 네. 당 중심론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의 연장선에서 예. 당대표가 됐다는 저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도 떠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우리 당의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 밖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일부 중진 의원들은 아예 우리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는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예. 공개적으로 그걸 주장했던 분도 계시고 네. 비공개로 또 많이 알려진 분도 계십니다. 그럼 흐름을 저도 알고 이준석 대표도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당내 문화, 그러니까 당의 공식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가 있고 당의 공식 후보가 되면 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나가는 건데 자꾸 주호영, 나경원 대표와 이제 거친 설전 쪽에서 예, 예. 당 밖의 주자에 자꾸 눈을 돌리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이른바 역자격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누구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책을 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인문학 작가로 알려진 천준 씨 필명입니다. 이분이 또 윤 전 총장을 다룬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내용을 좀 공개를 했는데 김희성 기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하기로는 지인을 통해서 이걸 받았다고 하는데 일부는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뭘 확인했던 거죠? 예, 저희들이 지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박근혜 수사와 관련해서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네네. 적폐 수사 등 이것이 정치적 논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나는 내 페이스로 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그것이 내키지 않았었다. 이거는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지인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조국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총장의 소신은 검찰은 사회 안전 인프라로서 자신이 국회 정치의 피해자지만 그 국회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시민의 자유가 지켜줄 수 있음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 총장에게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 총장이 자신이 나는 동굴 속에서 마늘만 먹으면서 인간 되기를 기다리는 곰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결혼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결혼 비하가 외가 어른 소개로 김건희 부인을 만났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다른데 저희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외가 어른을 통해서 만났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어서 여러분께 네네. 소개해드립니다. 예, 자, 이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 윤 전 총장을 취재한 건 아니고요. 대학 시절에 뭐 지인이나 언론인들, 윤 전 총장을 취재했던 언론인들, 검찰에 같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친인척들을 취재해서 본인 일종의 관찰기를 썼다, 에피소드를 모아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윤 전 총장 쪽에서 확인해 준 부분도 있고 또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천준이라는 작가는 본인 주장은 다 이 확인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 하나, 윤 전 총장이 과거 특검에 하마평 올랐을 때 별로 내키어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특검 파견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윤 검사는 오늘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파견이 되면은 사심 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윤 검사도 맡게 되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팀에 참여하실 수 있나요? 아,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특검에 파견 나갈 때도 사실 안 나가려고 그랬고요. 특검 끝나면은 이제 대전고검에 잠시 복귀했다가 이제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무겁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이. 예, 뭐 본인도 사실 뭐 내키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사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화를 하기 직전에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긴 그런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또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자천도 받고 또 본인으로 보면 그 역사가 좀 깊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가장 뭐 그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경찰 책임자를 또 수사해서 구속한 경우도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안희정 관련 수사를 했고 이렇게 각 그 정권마다 그 정권의 권력자에게 사실 밉보일 만한 그런 수사들을 많이 했고 그 정점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는데 이제 뭐 결혼도 했고 하면서 뭐 이 책에 의하면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뭐 금융기관에 파견 검사로서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뭐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어찌됐든 본인이 직접 뭐 인터뷰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해서 뭐 이러니까 뭐 들은 것을 또 다시 들은 것으로서의 어떤 책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나왔는데 그 중에 정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관찰기가 있을 수 있고 뭐 누구는 만나서 한 몇 시간 만난 걸 가지고 책을 낸 분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일 등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윤석열 저격수임을 자처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달 6월 안에는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의 일정에 맞추고 당도 아마 서두르고 있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청취자분께서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추미애 장관님 제발 대선 후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언론이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라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동이 되신 거 아닌가 싶고요.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휘 감독자이니까요.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꽁 잡는 매다. 언론의 검정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중동의 그 초롱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예, 꼼짝없는 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 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요약을 하면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저 꽁은 윤석열 총장이고 본인은 매다 지금 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과연 잘 알지? 추미애 장관 장관 시절에 감찰 네 번 했었어요. 뭐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 사주 회동, 그다음에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는 결과 나온 거 아무것도 없고 징계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그 재판부에서 분명히 본안 재판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로 볼 때 추가 증거가 안 나오면 어렵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윤석열 총장을 가장 잘 알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실수록 계속 이렇게 난감해지는 분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 꽁을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꽁이 자칫 잘못하면은 같은 당 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지훈 교수님. 예, 나를 키운 8알이 바람이다. 이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미당 서정주 시인의 예, 이 문구를 그대로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의 윤석열을 키운 8알은 추미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 현직 검사, 검찰총장에서 왜 이 지금 나와서 임기를 못 마치고 나왔습니까? 결국은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지난 1년간의 그 이 추미애 장관과의 이 지난한 이 싸움 끝에 결국은 지금 징계까지 당하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지금 간두고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추윤 갈등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상당히 올라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뉴스의 초점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국민적 인지도를 그대로 키워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윤석열 총장이 위치해야 될 정치적 좌표를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선 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정치적 근육인데 1년 동안 버티면서 상당한 정치적 근육을 키웠는데 상당히 앞장서준 분이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여권 일각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을 윤석열 저격수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 윤석열 저격수가 아니라 윤기성열 나팔수가 아닌가. 아.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추 장관이 5선이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대표 뭐 장관 다 했는데 본선 무대에서 윤 전 총장이 뛸 수 있을까?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레이스 완주 못할 거다. 이런 또 전망을 했는데 자, 박진희 대변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법무부 장관 하면서 우리 흔히 하는 이 징계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징계위 처리는 안 됐더라도 국민 정서적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네. 뭐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두 분이 뭐 적대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생각이 드는 게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본인의 대권 경쟁의 하나의 또 도구로 사용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윤석열 총장에게 우리가 윤석열 총장님을 이렇게 대권 주자로 키워준 것은 추미애 장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 이 본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잠재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병아리를 데려다가 아무리 키우고 채찍질하고 훈련시켜도 병아리가 갑자기 뭐 까마귀가 되거나 매가 되지는 않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이 저는 존재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네. 윤석열 총장 본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꽁 잡는 매라고 이제 자신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이야기 잘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그 사상 유례없는 수사 지휘권 남발을 하고 그다음에 징계까지 해서 사실은 직무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완전히 번번이 판정패 당하고 결국 스스로 윤 총장이 정상화돼서 다시 자리에 복귀되고 추미애 장관이 사실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서 나왔어요. 사실은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 지휘 감독관으로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패배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서둘러서 징계 착수하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물러나는 패배 쓴자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네네. 잘 아는 게 아니라 우습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꽁 잡는 게 매고 꽁 잡는 매라가 매가 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지금도 추미애 장관은 이제
자기 소신과 고집 있으시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뭔가 잘못했고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치검찰의 수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보면 당연히 내가 매 역할을 해서 꽁을 잡겠다는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질 수 있는데 꽁 잡는 매가 되시려면 일단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뭐 꽁을 잡든 뭐 꽁 잡는 너구리가 되든 매가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시기보다는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운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꽁 잡는 매라는 표현도 본인의 지나친 자기 과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계속 여권에서는 검증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윤 전 총장 검증용으로 파일을 쌓고 있다고 했던 대표도 있고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 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 얘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X파일을? 검증, 어디서 하셔서? 네,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치명적인 것도 있다고 보세요? 아, 그걸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제 최근에요. 그 네. 송영길 그 대표께서 얘기하는 게 윤석열 X파일이요. 그냥 네. 썰인데 추미애 장관님 네. 발이다. 혹시 저는 X파일 같은 거 갖고 있지 않고요. 송영길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자로서 네.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네, 국민 네.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권 농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근절이 돼야 된다 하는 예.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저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이 X파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X파일이 뭔가요? 선동하지 말고 일단 내놓고 말씀하셔야죠. 여권은 네거티브로 지금까지 생존해왔는데 있다면 공개하십시오. 김대엽부터 생태탕까지 이제는 좀 그런 버릇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질만 방식으로 그렇게 선거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X파일은 없지만 윤석열 잡을 매는 나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행운을 빕니다. 굿럭! 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라고 발언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변인 자격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윤 전 총장이 등장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BBK 문제처럼 야당 경선 과정에서 X파일 같은 이런 것들이 밝혀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그러니까 그 퇴로 전략을 쓰고 있다. 출구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예. X파일이라고 이야기한 순간부터 상당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이 민주당이 언제나 대선 때마다 이 마타도 중상모략식 어떤 그런 그 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네거티브 전략, 안 좋은 의미의 네거티브 전략을 함으로써 상당히 어떤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그 재현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일자 사실상 지금 추미애 장관 전 장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왜 선을 그었겠습니까? 만약에 집권 여당 대표가 검찰총장과 관련한 X파일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X파일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법무부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과 관련된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은 사실 검사 내부에서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보고를 받거나 혹은 내사를 만약에 했다면 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추미애 장관 발 X파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X파일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출처를 이렇게 캐다 보면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화살이 갈 것을 우려할 수도 있고 해서 네. 먼저 선을 그은 것 같고요. 그러자 이제 송영길 대표 완전히 저는 뭐 출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파일 그건 나중에 얘기고 먼저 이 경선 과정에서 야당의 경선 과정에서 탁탁 털릴 것이다. BBK를 봐도 알겠지만 BBK가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뭐 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에 그런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예를 들면서 야권에서 이미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이
이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좀 퇴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송영길 대표의 이 X파일 발언부터 시작이 돼서 첫 단추가 지금 이렇게 음습한 어떤 음모론으로 이 가고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송 대표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너무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검증하는 부분과 이 마타도어와는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모든 대선 후보는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은 기본으로 있다는 거 그걸 좀 인식을 좀 하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니까 이 대선이라는 큰 이런 선거 앞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여당의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파일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론화시키는 부분은 저는 송영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4.7 재보선 때 이 민주당이 왜 참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소위 말해 페라가모, 생태탕으로 이게 대변되는 소위 말하는 네가티브로 일관했던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오히려 심판의 이 그 강도를 높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의 접근 방법이 좀 달랐어야 되는 것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건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파일을 갖고 있다? 뭐 결정적인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 윤석열 총장이 이 검찰총장으로 그러니까 이 내정됐을 때, 당시 그러면 청와대는 그걸 몰랐나요?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걸 갖다 뭉갰다고 한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 아마 그거보다는 오늘 뭐 송영길 대표의 그 인터뷰에 보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홍준표, 하태경 이런 분들이 간단한 분들이 아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힘내라 홍준표, 힘내라 하태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밝혀보라는 이야기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2007년도 네.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BBK가 일찌감치 불거지는 바람에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명박 후보가 예방주사를 맞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그 뜻대로 풀릴 가능성은 저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큰 정당은 말 그대로 대도무문입니다. 정도를 가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법무부가 혹시 그런 자료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만 말씀하신 거고 어떤 그런 근거도 없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이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단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서 이 당직 사병 현모 씨 뭐 폭로했다. 폭로한 거라기보다는 인터뷰에 응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추 전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이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한 씨는 바로 이제 항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한 두 쪽의 양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SNS상 근거 없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아들에 네. 대한 정보 제공을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직 사병의 증언도 거짓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거짓이라고 제가 본다라고 주관적이기보다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시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을 했고 이제 그 친구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뭐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SNS에서 돌아다니는 지랄이라니까. 한 병장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 네, 그것만 인정해달라. 한 개인의 명예잖아요. 높은 사람도 명예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명예가 있어요. 예, 이게 뭐 의견 개진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전 변호사님 어떻게 판결이 난 겁니까?
아, 그러니까 판결이 난 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예. 아, 예, 혐의가 없다고 예.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근데 저거는 저 불기소 처분이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여야지 제 주관적인 평가는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네. 저도 평론을 할 때 고소를 안 당하려고 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돼야 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을 하고요.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이게 어떤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 당직사병이 그러니까는 2017년 6월 25일 날 추미애 장관 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안 와가지고 통화를 했더니 집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장교가 와가지고는 미복귀를 휴가로 바꿔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거를 언론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추미애 장관의 당시 워딩을 보니까는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오인됐거나 과장됐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명 고소를 당한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란 분도 허위 사실을 폭로를 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거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면 의견 정도 되면은 이제 괜찮은 거군요. 이게 명예훼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자, 하여튼 현병경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텐데 뭐 법적으로 하기가 검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장관 신경전 또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결심을 했다. 이달 안으로 입장을 밝힐 거다. 사퇴하고 대선 출마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야권에서는 최 원장이 출마하면 상당히 뭐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영상 한번 보시죠.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후보자입니다. 미담 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병역 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가족들 전원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대부분 장교로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고 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월성 1호기 감사가 뭐 정해놓고 한 감사가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한 감사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감사를 하라 그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 이는 동의할 수 없고요.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결과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과연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뭐 이준석 당대표랑 그 윤석열 총장과의 뭐 일종의 좀 밀당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가능하면 되도록 많은 좋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경선이라고 하는 아주 그 축제를 한번 벌이고 거기에서 좋은 분이 아주 흥행 속에서 한 분이 선출이 돼야만 본선에서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후보로서도 중요한 하나의 그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의도나 국회에 일정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입니다만 평소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 법조인 외수의 소신과 어떤 생활 그리고 주변의 관리 그리고 주위의 평판 그리고 감사원장이 된 다음에 월성 1호기 감사에서 보여줬듯이 그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마치 반기를 들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소신 네.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야권 전체에서는 적어도 파이를 키우고 흥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예, 예.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임기가 정해져 있고 만약에 야권의 대선 후보로 시작을 하려면 임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임기 전 사퇴라고 하는 본인의 결심이 섰는지 여부가 우선이고요. 그다음 본인의 결심이 섰다 하더라도 사퇴를 임기를 채우지 않고 미리 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나올지는 예. 남아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부에서는 이 최재현 감사원장이 업어서 이제 등교를 같이 했던 친구. 그리고 서울대 나오고 뭐 사시사법고시에도 합격했던 강명훈 변호사가 뭐 대선 출마 지원 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보도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권에서 미담 제조기처럼 계속 칭찬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람들을 모으는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정치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예, 예. 그리고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뭐 어느 분은 한 70%까지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긴 네네. 했습니다만 뭐 그런데 문제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장이 사실 지금 임기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월 1일까지가 임기인데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하면 공직 사퇴 시한이 12월 9일입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한 달 정도 빨리 간두고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살아온 이 삶 자체가 소위 말해서 원칙, 나름대로 이 명분 이런 데 상당히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취임사 때 한 이야기가 예. 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과 이 그 직무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네. 이것이 감사원이 그러니까 그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금 정치에 뛰어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가 예. 이 그러니까 명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과연 그런 쪽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여줬던 네. 그런 행보하고는 상당히 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텐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뭐 야권 내에서는 뭐 후보들이 많을수록 좋다, 뭐 다다익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판했던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이른바 좌표 찍기로 했다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가게 전화가 마비되고 이렇다는 건데 자 김승 기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한 유튜버가 M 방송사에 출연해서 이 소상공인으로서의 그 힘듦을 토로한 한 남성 배모 사장님에게 정치적 인물이 정치적 행사를 연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 사장님이 과거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그걸 반대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력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 방송에 URL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링크를 조국 전 장관이 올렸습니다. 예. SNS에요. 네. 자, 이종 평론가님. 네네. 이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게 네. 문실명 비판했다던 광주 카페 사장님,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는 그러면서 이 M이죠. 거기서 보도한 거 저기 방송에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네, 논란이 되는 건 유사한 어떤 그런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좌표찍기라고 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공격할 대상을 이렇게 SNS에서 올리면 바로 그 이 똑같은 내용, 예를 거의 문자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거의 증오와 저주가 담긴 그런 내용들이 담긴 그런 그 문자들이 거의 동시간에 걸쳐서 그 해당 상대인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데 전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도 기억하시죠? 충남 온양의 반찬가게. 대통령이 가서 요즘 경기 어떠십니까? 했는데
거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그 이 댓글이 폭주를 하고 신상이 완전히 털리고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병원까지 가서 몸져 누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죠. 이 자영업자 마치 그 이런 어떤 그런 그 이 목소리를 내면 바로 이 신상이 털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일베 관련됐다 아니면 이 뭐 국민의힘과 옛날에 어떻게 관련됐다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면서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일단 폄훼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패턴인데 사실 이겁니다. 자영업자라든지 지난번 반찬가게라든지 뼈아픈 것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 정부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소주성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잘하고 있는 정부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실제로 일선에 있는 이런 그 이 자영업자 소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게 된 것이 네. 또 더군다나 이번에는 광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스스로도 지지 기반이라고 여기는 광주에서 예. 스스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목소리를 어떻게든 폄훼하고 싶고 예. 탄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 싶은 예. 거죠. 자, 논란이 된 게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렸던 만민 토론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인상 등에 대해서 이 배모 씨가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카페 사장 배 씨 직접 저희가 통화를 했고요. 그 논란이 됐던 라디오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호남 대한포럼이라는 조직의 성격을 보면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지난해에 포럼이 출범한 이후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일명 이제 5.18 특별법이 이거에 대한 이제 폐지 운동을 벌였는데 카페 사장님 예. 이분도 이 서명 운동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고요. 전 조국 장관 그 트윗이 나간 뒤로부터 광주에 사는 내 이모 같고 내 작은 엄마 같은 분들이 어떻게 광주분이 5.18을 반대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조국 장관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반드시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십시오. 배운천이라는 한 시민, 한 개인을 지금 살해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주홍 글씨를 못새겨서 안달을 하십니까? 50평생을 살아온 이 땅에서 또 자식들과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과연 계속 살 수 있을지가 고민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남대 86학번으로 1학년 때부터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서 6월 항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5.18을 본인이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마치 5.18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것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마저 다 무시하는 이런 게 되느냐.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 그러니까 기사를 링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부지런한 점은 정말 많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놀라운 게 저 광주의 배훈천 시민이 그 만민 대토론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주요 그 공격이나 비판의 대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하고 자영업자들을 죽이게 만드는 최저임금제 인상이었어요. 네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아주 절절한 절박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에 대한 그리고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 52시간과 소주성이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면의 어떤 비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왜 무슨 열을 받아서 자기 트위터에다가 저걸 링크를 시킵니까? 거기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슨 가분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뜨끔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이 조국 전 장관의 비리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실명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나서서 재판받아야 되시고 부인이 지금 감옥에 계시고 이러신 분인데
예컨대 예전에 조국 장관처럼 자신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실로 비난했거나 고수, 명예훼손한 고소를 다 따박따박 하셨잖아요. 기자들도 고소하고 유튜버도 고소하고 그런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런하신 분이 갈 수 있는데 왜 자기 일 정면으로 공격한 게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좌표까지 찍어가지고 저 설명을 갖다 붙이느냐. 이건 저는 네. 저 광주에 사는 배모 씨 사장님의 그 분통에 제가 적극 동의하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저 지나치게 부지런한 행태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어제부터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거론이 됐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죠.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삼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20, 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학생 답안지 30초 늦게 제출했더니 0점 처리했답니다.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한번 보시죠. 그분 자녀 7대 허위스펙에 대학 표창장 위조로 진학했습니다. 학사 경고 받았는데 장학금 줬습니다. 그런 장학금 받는 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다. 이런 말을 조 전 장관이 하면서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유행어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야에서도 또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송경길 대표는 어제 이제 조국을 넘어서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뭐 이 연설 그리고 앞에 그 자영업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분은 이제 조국을 언급을 하고 우린 이제 조국이 끝났다 국민의 시간이다 얘기를 한 거는 여당에서는 조국 얘기를 더 안 하는 게 유리하고 야당에서는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가재 붕어 개구리는 얘기를 해놓고 조국 전 장관도 계속 후회를 하실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 것도 조국의 시간 제가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나온 거 보니까는 가재 붕어 개구리가 경쟁 없이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딸은 또 이제 경쟁 없이 용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 지금 그런 게 재판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네. 그런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비판이 쏟아질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유토피아는 없고 현실의 유토피아는 누구나 노력해가지고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좌표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 링크를 공유한 이유는 본인의 지금 재판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조국 재판 지금 중앙지법에서 얘기 진행 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막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고 방청을 예, 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일부 강성 친문자들의 지지들을 이끌어내고 본인의 재판을 어떻게 사법부의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다 그럴까요? 논란을 가져오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또 기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국회에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30대의 당대표도 등장을 했는데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국회 앞마당에서 타투, 그러니까 문신을 합법화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보라색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한 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뒤에 이제 직접 문신한 건 아니고요. 헤나라고 이제 지워지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파격적인 드레스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노동자의 옷을 입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옷을 한번 입으면 훨씬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쇼라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네. 타투이스트 분들이 현재 불법의 영역에 있어서 뭐 예. 성폭력을 겪는다든지 협박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뭐 돈을 뜯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분들의 작품을 제 몸에 새기고 또 온몸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예. 그래서 이렇게 알릴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어허. 했고 등이 가장 스케치북으로서는 가장 넓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해난 거예요? 그럼 진짜 하신 거예요? 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타투 스티커입니다. 예, 자 이게 파격적입니다. 국회의원이 저런 모습 보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이종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유호정 의원을 포함해서 20대와 30대의 정치 문법이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60대가 정치권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의 그런 행동과 굉장히 다르다. 이것을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의사 표출 또는 이 입법화 과정 속에서의 자기의 어떤 표출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호정 의원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행동들이 튀는 행동이라고 만약에 비판을 받는다면 그만큼의 어떤 컨텐츠가 없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입법 활동에서의 부적절함이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출범부터 불공정한 어떤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받았다라는 비판이 아직까지도 꼬리표처럼 달려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서 예. 이것이 단순한 어떤 정말 쇼잉이 아니라 자신이 진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일관된 어떤 흐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예전에 뭐 여성 의원이 치마 입고 등단했을 경우 그리고 또 유시민 의원의 면바지 등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화제가 될 정도로 국회라는 게 전부 다 이제 양복에 넥타이 메고 안 오면 안 되는 곳처럼 인식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 파격적으로 변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차 교수님 그 기억 나십니까 당시에? 예, 그렇죠. 제가 국회 출범한 것이 15대 국회 때였거든요. 예, 예. 벌써 지금 한 20한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국회 이 그 좀 뭡니까 이 본회의장 풍경 자체가 정말 어둡고 칙칙하고 예, 무겁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때만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 노타이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지만 예, 그때는 그렇죠. 누구나 다 남성 의원들은 예. 아주 검은 꼬 이래 그 군청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야만 됐고요. 모든 또 여성 의원들도 정장을 하는 예, 예.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제는 뭐 좀 일을 하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유호정 의원이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거다는 그 말. 저는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이 타투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네. 어제 그 유호정 의원의 그 보도를 가만 들으면서 아 이런 영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예. 이런데 정말 이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을 양지로 끌어내서 뭔가 양성화시키고 바로 잡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진짜 국회가 할 일이구나 하는 예. 걸 새롭게 넘긴 한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타투업을 합법화하려면 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호정 의원이 착안한 게 뭘까요? 홍준표 의원을 공략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홍준표 의원도 그 입법 발의에 같이 하셨어요? 발의는 10명을 채워야만 할 수 있잖아요. 아. 생각을 해봤더니 예. 국회에도 이제 눈썹 문신한 의원님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아. 눈썹 문신 하셨잖아요. 아. 눈썹 문신만 하셨으니까 법안에 서명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데 그렇죠. 흔쾌히 또 웃으면서 또 법안 살펴보시고 공발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 외에도 눈썹 문신하신 의원님들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다. 각 당에 다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예. 모든 당 의원님들 뭐 몇 명이 떠오르는데요? 예, 뭐 눈썹 문신도 타투네요. 일종의 문신이니까 홍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문신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한테 받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1인 영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강도 사건 이런 거에 노출돼서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투이스트라고 있어요. 예술가로 분류되는데 저기 국회에 같이 서셨던 분들이 타투이스트들이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최근 법정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그분의 타투를 받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어제 유호정 의원이 저렇게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우리 윤정호 앵커는 저 류호정 의원 아니고 가짜뉴스인 것 같다고 하면서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네네. 정말 우리가 생경한 그런 화면이었는데요. 그만큼 임팩트를 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종의 뭐 생활 입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위생과 관련돼서 그런데 전전 변호사님 이게 의료법 위반 이런 건가요? 아, 그게 타투를 뭐 눈썹 문신 많이 하거든요. 예. 아이라인 문신을 하면은 눈이 좀 커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시술을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일종의 상처를 내는 건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패션 문신을 많이 하는데 병원에 가서 하면은 별로 안 예뻐요. 아. 네,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뭐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하기도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잘 다니시는 거 보면 특별히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상화 됐으면은 차라리 이 기회에 아예 합법화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뭐 몸에 이상이 없도록 잘 위생 관리하고 이 신고하고 그렇게 점검 받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없던 법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요정 의원이 저렇게 파격적인 모습으로까지 등장하는 국회의 새로운 또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